귀로 듣는 학습 이외의 것을 통해서 학습을 했을 때에는 크게 세 가지 능력이 결여됩니다. 첫 번째는 음성 데이터를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리듬감을 저희가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시간 처리 기능을 저희가 완벽하게 숙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청해력을 높이는 방법은 기본적인 언어 능력을 향상시켜서 연상 가능한 스펙을 높이고 동시에 청해에 결여된 이 세 가지 기능을 숙달시키면 해결되는 문제들일 거예요. 이 부분들을 동시에 숙달시키기 위해서 흔히 행하는 것이 듣고 따라하기라던가 받아쓰기와 같은 훈련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듣기가 잘 안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초에 학습량이 부족하셔서 언어의 기본 3기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거나 혹은 특정 영역, 한어라던가 문법, 경어 같은 특정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해 부속 3요소가 굉장히 약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경우는 아마 JLPT 2급이라던가 1급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케이스예요. 전반적으로 독해력은 있는데 청해 능력은 부족한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둘 모두가 부족한 경우, 즉 초보 학습자의 경우입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약한지를 먼저 잘 파악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청해를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학습자분들은 JLPT 청해 파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거나 혹은 드라마, 애니 같은 생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시험이라던가 드라마를 보실 때 한번 다 보시면서 본인이 잘 들리지 않거나 힘들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체크해 두시고 스크립트랑 혹은 아니면은 대사 대본집을 보시면서 한 번에 통계를 다 내보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이 나타나기보다는 어느 한 영역, 한자 어휘에서 내가 특히 약하다거나 외래어에서 좀 더 약하다거나 동사에서 좀 더 약하다거나 혹은 장음이 잘 안 들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통계적으로 본인이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적 높은 확률로 버벅거리는 부분, 내가 잘 이해를 못하거나 내가 잘 못 듣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 부분의 지식을 먼저 보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정 부분이 틀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틀리시는 분들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스크립트랑 대본을 한번 눈으로 쭉 읽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쭉 읽어나갔을 때 내가 눈으로 봐도 이 스크립트라든가 대본에 실려있는 것들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 레벨이 지금 조금 낮아가지고 좀 더 학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스크립트나 대본을 눈으로 볼 때 빠르게 대부분 다 이해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굉장히 많이 틀린다거나 아니면 좀 틀리는 부분이 속출한다고 하면은 청해 부속 3요소가 부족한 케이스가 대다수예요. 그러면 이 3요소는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내가 많이 듣고 청해 연습을 통해서 연습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일까요? 사실 청해의 연습을 통해서 많은 반복 훈련이 필요한 경우는요, 대부분이 1번 음성 데이터 연습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일본 학습자인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어렵거나 많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발음 자체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다르지만은 알아듣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무난한 발음과 음절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이 부분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영어처럼 음성 실현이 우리나라랑 많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규칙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본 학습자 중에서 청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요, 2번 리듬 그리고 3번 연상 능력이 부족한 케이스가 대다수예요. 2번 리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영역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언어적인 영역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음악적인 요소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에 신경 쓰시는 것보다는 어떤 리듬으로 어떤 박자로 말을 하고 있는지에 많이 노출되고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일본어를 잘 모르시는 분이 일본어를 들어서 흉내를 낸다고 했을 때 말소리 자체는 대충 엉망진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박자 감각이라든가 리듬 감각 혹은 고저 감각 이런 것들을 흉내내면서 말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이 바로 리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기간에 익숙해지고 싶으시다면은 허밍하는 것만으로도 좋으니까 노래를 따라하는 감각으로 일본어 자체의 대사라든가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흥얼거리면서 흉내내면서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되도록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BGM처럼 일본어를 틀어두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냥 흘려듣더라도 장단이라든가 고저라든가 혹은 그런 음악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노출이란 개념은 언어학습 그 자체가 되지는 않지만은 그 기반에 있는 리듬적인 요소에 익숙해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레벨의 일본어를 듣는다고 해도 그 리듬감 자체는 내가 습득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내 레벨과 상관없이 일본어를 많이 듣는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3번의 연산 능력을 어떠한 식으로 높이는가 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론적인 부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인풋은 반드시 아웃풋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아웃풋은 인풋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언어 연산 능력은요, 일방향성이기 때문에 아웃풋이 빨라지면 인풋의 연산 능력도 빨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인풋의 연산 능력이 빨라진다고 해서 아웃풋의 연산 능력이 빨라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말하시는 분들은 보통 잘 듣기도 듣습니다. 이건 애초에 여러분들이 언어를 어떻게 익혀왔는가라고 하는 과정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아기가 언어를 익힐 때는요, 수년간에 걸쳐서 방대한 양의 인풋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통계 처리하고 산출하고 수정하는 자동 수정 전략을 통해서 언어를 익힙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한 것들을 성인의 언어와 비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아 이게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했고 그게 성인이 말하고 있는 언어들 즉 인풋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일치하면은 아 이게 정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틀리면은 아 이걸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구나 라고 한번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과정 자체가 다시 하나의 인풋이 되어서 순환하도록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언어를 익혀왔어요. 반대로 말하면은 아웃풋한 것들은 모두 다시 인풋으로 들어와서 순환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단단하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지만은 인풋한 것 중에서 아웃풋되지 않는 것들은요 이 순환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해요. 결국에는 아웃풋을 연습하면서 인풋의 능력도 부가적으로 향상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해를 연습할 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최고의 방법은 사실 스크립트를 보지 않고 최대한 원어민의 리듬과 발음, 억양을 흉내내서 내가 스스로 떠올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류의 듣기 연습을 하시더라도요. 반드시 아웃풋 연습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시너지 효과를 얻으면서 여러분들의 연산 능력이 훨씬 더 빨라지게 돼요. 인풋 자체의 연산 능력을 나는 굉장히 극도로 높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리딩을 빨리 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문을 읽을 때는 어느 정도 본인이 해석하기 편한 속도로 천천히 읽는 방식을 택하거나 두세 번 다시 돌아가서 읽는 방식을 택할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마시고 손끝을 따라서 쭉 그냥 한 번에 다 이어가면서 그대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말하는 속도랑 비슷하게 손끝을 대고 그대로 쭉 가면서 내가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굳이 청해 연습을 하지 않더라도 인풋을 처리하는 연산 능력이 굉장히 빨라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 듣기를 통해서 인풋의 연습을 좀 더 높이고 싶다고 하시면은 받아쓰기라던가 아니면은 듣고 나서 바로 내가 그것을 인풋 산출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 문장을 듣고 바로 내가 그것을 들어서 기억해서 바로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시면은 내가 그것을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산, 즉 그 처리 능력을 내가 연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또 인풋의 연산 능력도 늘어납니다. 혹은 딕테이션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방법론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을 거고 본인에게 맞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 와중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아웃풋도 같이 연습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사실 많이 듣거나 공부를 해 나가시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습 방법 이런 거 필요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학습해 나가고 보완하게 되는 것이 정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원리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지금 학습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해를 해 나가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망망대해로 나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 그 지도가 내 손 안에 있을 때에는 내가 무언가의 벽에 가로막혔을 때 어떤 식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청해를 위한 청해 연습 방법 혹은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결국 청해는 언어 능력의 하나의 커다란 축일 뿐인데 청해만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잘 납득이 안 갈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언어 능력 자체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할 청해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